할렐루야,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또 불쾌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긴 여름 장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축 늘어뜨려 놓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가마솥더위는 우리를 무력하게 할 것이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바다로 또 수영장으로 가족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름 휴가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이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를 단단히 준비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무더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름 더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무더위도 우리의 영성 생활을 위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무더위, 7월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적인 무더위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있는 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무더위란 사단이 쳐놓은 절망적인 현실에 막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상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상태가 영적 무더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더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무더위, 이 무더위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7월 한 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더위를 어떻게 날려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이 특별한 초대 예배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더위를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쨍쨍 찌는 여름날 어디선가 모르게 불어오는 이 시원한 산들바람으로 여러분, 이 더위를 잠시 잠깐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성령의 바람도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영적인 무더위 가운데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곳에서 탈출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바람을 가르쳐줄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인데요, 성령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에스겔 선지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구한 운명과 팔자를 다
타고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성장했던 시기, 활동했던 시기는요, 유다 말기였습니다. 유다 왕조의 말기, 여호와 긴이라는 왕이 즉위했을 때입니다. BC 597년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요,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다 전멸한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와 긴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긴은요,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와 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혼자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의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출신이었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유배지에서 망중 안에 한을 품고 절망을 노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배지에서, 철저한 유배지에서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절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서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 될 것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그 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장애물 앞에서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를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그 앞을 지나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을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환경에 갇히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마른 뼈, 죽은 마른 뼈가 있는 이곳, 이곳은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멸망당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완전히 죽어버린 유다 민족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이 마른 뼈들에게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성령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완전히 죽어 마른 뼈가 된 이들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마른 뼈를 살게 하고 생명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울하고 무력한 우리를 기쁘고 활력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바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죄악의 날마다 넘어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으로 서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맞을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연약하다고,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 불어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성령의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안수기도 해줄 때, 중보기도 해줄 때 임파테이션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또 어떠한 산속이나 어떠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이 쉬어져라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언받고 성령 받으면, 방언받으면 성령님이 임한다. 방언은 어떻게 받습니까? 코카콜라를 100번 하면 방언이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애쓰고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바라고 갈망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구하고 찾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령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의심하고 있다면 성령의 바람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저를 친히 만나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더위를 날려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부교역자로 목회하면서 가장 은혜 받고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를 만날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뵈면 그 좋은 부분을 배우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집사님 가운데, 순장님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또 함께하는 청년 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좋은 점을 배웁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쓰고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성령 충만한 분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서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늘 이 순간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설레임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분, 그분들은 참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또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분들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이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함께하면 할수록 은혜와 감동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특징을 적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쩌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유명한 기도원에 다녀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화려한 세상을 흠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님 오늘 이 밤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마른 뼈처럼 영적 무더위 속에서 계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이 밤 우리를 친히 만나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유전자끼리 모아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연구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신우의 예배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인도했고 설교했고, 군부대에 가서도 장병들 앞에서 설교한 적도 있고요, 재소자분들에게도 설교한 적도 있고, 또 대학 채플에 가서도 설교한 적도 있고,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가서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참 저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해주고 웃어도 주고 반응을 좀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좋게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벽을 보고 설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있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옳았는데도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저의 영적인 스탠스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단위에 올라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어색해서
빨리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지구멍에도 들어가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자괴감에 빠진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담대함을 회복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미션스쿨 고등학교에서 그때도 역시 설교를 했습니다. 잘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코드를 좀 잘 맞춰서 유머도 잘 설교 가운데 준비를 했고요. 근데 유머를 준비했는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유머를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웃지 않아서 저도 마음이 좀 어려웠었는데 웃지를 않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다 딴짓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말하고 있는. 그래서 정면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바라보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내려와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설교를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뭐 했지라고 여기고 내려와서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안고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아 그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는구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 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반응과 어떤 호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제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불어오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왔을 때 마른 뼈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맞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된다, 우리는 강력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무더위, 이 영적인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성령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성령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깊이 빠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더위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와 유혹 앞에 당당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에 펼쳐지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 담대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무더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